예,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극은 물론 동양 거지, 전체 거지만 우리가 국기 덕분에 굉장히 태극을 애용해가지고 이제는 뭐 태극 전사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 아닙니까? 뭐 중국 선수를 태극 전사라고 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태양신인 삼족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일본은 저 나라 이름이 태양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국기도 아예 딱 그냥 태양 하나 아닙니까? 예. 그게 태양입니다. 예. 그 일본 국기를 저 일로환이라고 하죠. 저뭐해 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가 정체성에 삼족은 다시 없이 좋은 거죠. 그 일본에 아마 삼족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삼족호가 우리한테서 건너간 것은 아마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가끔 볼 때마다 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몇개더 보여드리면 고구려 장천이로 무덤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요. 사실 잘 보면 여기가 삼족호 머리고 삼족호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삼족호 몸집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토끼와 두꺼비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구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의 대표는 누구냐? 북두칠성입니다. 보시면은 예, 뭐 다른 별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이건 북두칠성이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 이유를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우리는 옛날에 민화에 보면은 신선이 둘이 있어요. 북두칠성 신선이 있고 남두육성 신선이 있습니다. 남두육성은 오히려 6개밖에 안 되고 남두육성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북두칠성은 서울에서도 보입니다. 우리가 뭐 서울이 이제 밝아져서 별이 안 보인다는데 그래도 북두칠성이 어디 있는지 알고 보면 보여요. 근데 남두육성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에서는 그다음에 시골 가도 적어도 아마추어 천문학자 정도는 돼야 그 궁수 자리에서 남두육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 민화에서도 신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민족하고 북두칠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그냥 맛보기로 말씀드린다면 북두칠성 신선이 점지해야 태어나고 죽으면 칠성판 깔고 간다고 합니다. 옛날에 재래식 장묘에서 사람 시체 밑에 깔던 거를 칠성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천절날 흔히 칠선녀가 뭐 채화라고 그러는데 그 칠선녀는 바로 북두칠성의 화신을 뜻합니다. 그 우리 춤추는 아가씨들이 자기 역할을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다 별에 하나씩 해당되는 겁니다. 그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의 전부고 옛날 전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정한수 떠놓고 이제 북쪽을 향해서 이제 빌고 그랬을 때도 북두칠성이 비추도록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특히 고구려는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안을 우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어 주려면 해, 달, 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장에는 이제 주로 해와 달을 넣고 그 외에는 뭡니까?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신도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하나의 우주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북두칠성은 이렇게 하루에도 이렇게 한 바퀴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사실입니다. 예, 저 남쪽에 내려가면요, 호주나 이런 데 가면 시계 방향으로 남극을 돌아요. 예, 거기서는 북두칠성이 안 보이겠죠. 우리나라에서 남십자성이 안 보이는 것처럼 호주에 가면 북두칠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굉장히 정작 북두칠성도 안 찾아보신 분들이 남쪽 여행할 때는 꼭 남십자성 보고 오겠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쪽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북두칠성 보고 싶어 합니다. 예, 특히 서양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빅 디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큰 국자예요. 글자 그대로. 예, 굉장히 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쪽하고 뭐 사업하실 일이 있거나 손님 오면은 음식 대접도 좋지만, 야, 너희 나라에서 못 보는 빅 디퍼 한번 보고 가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 사람 가서 또 자랑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북두칠성을 숭앙을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반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절반 이상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돌들의 구멍이 6개, 7개씩 다 새겨져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몇천 년 전부터 북두칠성을 이렇게 숭앙한, 하늘을 숭앙한 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에서 좀 강조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유일하게 개천절이라는 공의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유일한 우주론 국기인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DNA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해에는 삼조고가 살고, 달에는 두꺼비, 그 다음에 토끼가 산다는 그러한 문화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양에서 제가 봤을 때저한 업적에 비해서 너무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태후 복희입니다.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이 태후 복희라는 사람이 50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분 때문에 우리가 토종 비교를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5000년 이전의 사람이고 어디서 태어났나도 모르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태후 복희의 업적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앞에 강의에서 24절기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그렇게만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그 태후 복희의 그 우주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 저 어디나 돌아다니는 그궤 설명서입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뭐 이런 거 보면 뭐 무조건 안 봤죠. 뭐 한자도 싫고. 그런데 이제 저도 미국 유학을 한뭐 정통 천문학자입니다. 예, 저도 뭐 아인슈타인 우주론이나 허블 우주를 나름대로 항상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정통 천문학자입니다. 그렇지만 동양 걸 공부해 보니까 정말 많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동양은 우주가